아홉 번째 강릉 문화재 야행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 대도오브 관하에서 열립니다.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야행은 위드 코로나 이후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강릉 대도오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와 500대 드론이 선보이는 야간 드론쇼 등 3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시 체류 인원은 5천 명 내외로 제한되며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된 초대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